우리나라 탈모 인구 1,000만 명. 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탈모로 고민을 할 정도이다 보니 탈모 치료에 대한 관심도 큰데요. 그런데 대전의 한 의원이 전립선 비대증이나 고혈압 환자에게 쓰는 약을 탈모약으로 처방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어 논란입니다. 정부 인증을 받은 탈모약이 아닌데다 여성에게는 위험할 수 있지만 너무 쉽게 묻지마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. 김지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대전의 한 내과 의원. 누구에게나 쉽게 탈모약을 장기 처방해주고 가격도 저렴해서 이른바 탈모인들의 성지로 불리는 곳입니다. 취재진이 직접 탈모 진료를 받으러 왔다고 하자 간호사는 대뜸 진단은 없고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약 처방이 나간다고 설명합니다. 두피나 모발 상태에 대한 촬영도 없이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는 곧바로 석달치 약을 한꺼번에 처방하며 효과를 장담합니다.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와 상관없이 가급적 빨리 약 한 번 드세요.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두피에 스프레이를 뿌려주세요. 그 두 가지만 잘하면 원하는 효과 볼 거고요. 약 성분과 부작용을 묻자 회피하는 듯한 답이 돌아옵니다. 각자 약에 대한 설명은 그 약국에 그 약국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. 진료는 단 2분 만에 끝났고 의사가 처방해준 약은 먹는 약 4알과 뿌리는 약 등 5가지. 처방약 가운데 바이모전과 알닥토는 고혈압과 심부전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이고 스카테론정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입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받은 탈모 치료제가 아닌데다 저혈압이나 간, 신장 질환 등 지병이 있는 환자가 복용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. 특히 전립선 비대증 약은 4분의 1로 쪼개서 처방하는데 식약처에 따르면 이 약의 가루는 만지기만 해도 임산부 태아에 영향을 줄 정도로 위험해 모든 연령층의 여성이 사용해선 안 됩니다. 임산부나 가임비 여성이 복용할 경우 태아의 남성 호르몬 생성도 억제하게 되어 성기의 기형이라든가 어떤 그 전체적인 남성의 성향을 형성하는데도 장애를 줄 수가 있으므로 절대 복용해선 안 됩니다. 실제 이 약을 먹은 일부 환자는 저혈압이나 남성의 가슴이 나오는 여유증, 무기력증 등 부작용을 호소합니다. 또 이 의원은 진찰도 안 하고 환자에게 처방전을 내줘 의료법 17조 위반 혐의로 지난 2020년 말부터 검경에 수사를 받는 상황. 취재진이 병원 측에 이런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요청했지만 원장은 할 말이 없고 검경 수사와 관련해서도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. 보건당국은 그러나 환자의 건강 상태와 질환,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처방은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. 해당 행위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 행위이거나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해당한다면 의료법상 위법성이 인정되어 그 정도에 따라 1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또 복지부는 의료법 66조 등에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을 문제 삼아 해당 의원을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입니다. 건강보험공단은 고혈압과 전립선 약 등을 의료보험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허위 처방했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.